아이들 생각이 간절해질 때면 아버지들은 자연스레 이곳으로 모입니다. 지난 2004년 유골 발견 2년 만에야 아이들의 장례를 이곳에서 치렀습니다. 11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산에 묻혀 있었으니 죽어서라도 자유롭게 다니라고 강물에 흘려보냈다는데요. 그래도 차마 마음에서조차 보내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똥꼬치 앉아가지고 잘 가라고 말이야. 그리고 잘 가라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죽음. 생각하면 할수록 참 기가 막힙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아들 이름이나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네. 어? 불러보자. 자. 한번 불러봐라. 먼저 큰아부터 불러봐라. 철원아! 영주여! 자는아! 너무도 가슴에 사무쳐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한 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모든 게 끝났다고 말들은 하지만 어떻게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